아, 그러고 산, 그 산책이잖아요. 두 달 때 데리고 와서 세 달 때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 때. 하여튼 강아지 때 데리고 왔죠. 강아지 때 그, 한옥에 있을 때, 3개월째 한옥에 있을 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날도, 어찌됐냐면, 창원에 흔뜩 임하고, 독야 층층에 사는 우리 집 왔어요. 그 순이라는 개를 데리고 와서 강아지 조그만한 거를, 90일짜리를. 그 순이라는 90일짜리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름이 순이가 아니었지. 그때 같이 있는 데 사이만 지나온 거야. 4.5개월짜리가 돼지에 서였다고. 동배를 한 마리 구해달라고. 근데 헌트기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보고, 야, 걔가 좋다. 뭐 우연히 됐든 어떻게 됐든 4.5개월짜리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좋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같이 온 사람 뭐라 하냐면, 4.5개월짜리가 돼지 못 잡습니다. 돼지가 안 간 거지. 이러더라고. 보지도 않았잖아. 장면도 모르잖아. 이야기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그냥 전화하면서, 네? 이랬는데, 4.5개월짜리 돼지 세웠다니까. 에그 돼지가 안 간 거라고 내용도 모르면서 사람 인성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더라고. 근데 단순히도 여기는 안 가는 돼지가 없어. 여기는 안 가는 돼지가 없죠. 그래. 아니 여기는 무조건 밑에 개 풀면 이미 튀어. 사장님이 단성이라는 개는 알죠? 월, 아 명성이 들어봤죠? 근데 명성이도 사냥꾼이 아닌 사람이 데리고 와서 4.5개월을 돌빼기로 돼지를 때려잡았거든요. 그것도 공개 검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올라갔다고요. 4.5개월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개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단순개가 나간 개들이 일찍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야마 회장님 집에 있는 개도 7개월에 처음 사냥해 갔거든요. 근데 7개월에 처음 사냥해 갖고 개 이름이 그거 똑같아요. 그거 뭐고 빠따가 이름 뭡니까? 그랑 이름이 똑같아. 빠따 이름 생각 안 나나요? 우리 집 빠따 그 가방 뭐? 어 이름 뭐고 이름 생각 안 나. 이름이 똑같거든. 아 이름 똑같은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 탄 탄. 그 야마 회장님 집에 다섯 개 탄이 있어. 명성이 동배라. 그 명성이 동배인데 그게 7개월에 산을 처음 갔는데 계속 줄을 짧게 매놓고 산을 안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 걔를 놀라했어. 놀라하니까 안 주고 산에 데리고 왔는데 2주일 만에. 돼지를, 떼돼지를 만나서 처음 만난 거야. 쓰레기도 없이 2주일 만에 떼돼지를. 아, 꽝꽝꽝꽝 20분을 짓고 있더라고. 얘는 나무로 도망가가 있고. 근데 그 개가 우리 집에 다시 왔다가 한 살 때가 다시 갔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키우던 개가 30마리 됐는데 다 정리하고 요 한 마리만 키웠어. 한 마리 갖고 되니까. 그러다가 이 개가 이제 야마 회장님 집으로 간 거야. 이제 야마 회장님 집 갔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죠. 걔가. 단독 사냥을 잘하죠. 근데 걔들이 그 동배 나나라고 걔도 그렇게 단독으로 잘했거든요. 그 다 내가 부린 게 아니잖아. 명성이도 내가 부린 게 아니고 공개 검증이고 그 탄 나나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산청이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도 산청이 동배 단성이도 써봤자 근데 4.5개월에 돼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전에 사장님이 그 산청이를 만나기 전에도 그러면 4.5개월에 돼지를 잡을 수 있다는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오래됐지만 이제 산청이를 쓴 지도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산청이를, 그러니까 4.5개월 돼지를 세우는 걸 보고, 아, 4.5개월짜리도 세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이제 단성개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호개처럼 생겨도 핏불처럼 보이잖아요. 얼굴도 막 핏불같이 강해 보이고, 몸도 근육질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전 호개에다가 근육질이 아니잖아요.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머리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달리기에는 좋은 개잖아요. 체력과 스피드를 좋게 만드는 개잖아요. 사진하고 실제로 틀리단 말이에요. 사이즈도 실제로는 안 크고. 단성개가 다리가 길쭉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안 크잖아요. 예. 네. 근데 얘 중에서 이제 궁금한 사람이 많은가 봐, 단성개. 근데 사진만 보고 실물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 아이고, 뭐, 핏불처럼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왕량의 돼지는 받아주지도 않고 무조건 태워버린댔잖아요. 그런데 4.5개월짜리가 튀는 돼지를 따라갈 만큼 주력이 됩니까? 그러면 튀는 놈 세웠는데 말하자면 사장님이 그 전에 부리던 개는 실력견이었잖아요. 무릎빵들이 두 살, 세 살 된 실력견이었잖아요. 그 개들은 30년 대신 밀고 다녔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력에 빠져서 밀린 게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성품이 약해서 밀린 거라. 일부러 지가 치세요. 그러니까 흘러가면 막 달려서 안 밀고. 그럼 그 개들은 사장님 매일 사서 데리고 다녀서 나라시가 엄청 잘 돼 있지만 주력이 늦어서 돼지를 튀는 걸 못한 게 아니고 성품이 약해서 작은 거는 물어잡고 큰 거는 따라다니고. 그러면 4.5개월짜리 주력으로도 그 단순계가 엄청 빠르잖아요. 사실은 단순계가 산에서는 나이카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순발력이나 밀접성이 사실. 근데 그 4.5개월짜리 주력으로도 튀는 돼지를 따라갈 수는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네. 순발력이 좋아서 그런 게 뭐예요? 아니 순간 스피드가 네. 참 두터우니까 왜냐면 네. 안 물들고 갑자기 뒷다리 저기 두터움을 보내요. 저기가 돌아서 네. 네, 그러면 말하자면 성견보다는 주력이 떨어지는데 4.5개월 때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에서는 어려도 성견처럼 빨리 뛸 수가 있고 단거리에서는 네. 그 순간 스피드는 성견보다도 좋죠. 4.5개월 때 순간 스피드가 성견보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한 번도 안 놓쳤다니까 1년 동안 어떤 착각을 하냐면 4.5개월짜리가 4.5개월 로 1년을 살았는지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 4.5개월에 잡아도 내일 되면은 일주일 되면, 2주일 되면 이제 5개월이 되고, 한 달 되면 6개월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4.5개월짜리가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놓쳐? 이렇게 생각할 때. 평생 4.5개월이 아닌데. 맞잖아요. 예. 네. 그때 나는 생각나는 게, 그때 강아지 때 보호복을 입혀달랬잖아, 내가. 근데 보호복이 있는데 맞는 게 없댔잖아. 소형도 걔가 너무 작아서 어릴 때. 소형견 옷도 안 맞댔잖아, 보호복이. 근데 산책이가 처박아 놓고 짚고 돌리고 짓지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른 놈 물어야 물죠. 네, 다른 놈 물어야 물죠. 그 단성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때까지 끌어 올라가가 지가 반창자. 예, 예. 그것도 어릴 때죠. 그래, 이제, 치가 뭐 치가 나요. 아무도 없죠.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은 내가 물어볼게.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물어본 게 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카 부린 사람인데 물어야 잡는데. 손 쥐졌는데 어떻게 돼지가 서노? 물어야 잡지.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물어도 도망가는데 꽉 물어야 잡지 생각하고 그다음 뭐라 하냐면 찝어서 돌리는 게 세상에 어딨노 이래. 근데 단성에는 처음부터 찝어서 돼지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사냥을 해봐도 알지만 무는 개는 물어요. 근데 건수를 가리게 되면 큰 건 안 물어요. 건수를 가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데 평생 그냥 무조건 무는 놈도 있고 하도로 해서 못 무는 놈도 있고 짖는 놈은 또 짖잖아요. 근데 무는 놈이나 짖던 놈이 갑자기 짖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죠. 단독으로 썼을 때 원래 물기만 하던 놈, 원래 짖기만 하던 놈이 돼지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어느 날 짖기 시작한다 그런 게 많아요. 드물죠. 진짜 드물죠. 그죠, 습관이죠.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단순계처럼 찝으면서 태어나는 개는 어때요? 세워도 못 세워도 무조건 찝잖아요. 혼자서 잘 찝어서 세울 수 있는 개가 있고, 찝더라도. 혼자 약해서, 둘이서 찝어야 더 잘 돌리는 개가 있는 거지, 찝기는 무조건 찝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많아. 사냥꾼이든 브리더든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때 나는 기억나는 게, 사장님은 아까 제일 인상 깊은 게 사층이가 다리가 부러질 때 기억이 난다 했잖아. 돼지를 짚고 있는데 해결 안 해주니까 그러다 무릎팍이 부러졌다고 그럴 때 무릎 붙잖아요. 근데 너무 쫓겨날 때 돼지한테 물리니까 무릎만 없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허벅지 반까지 없다고요. 입에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없어진 거잖아. 이렇게 두껍게 부른 거지 너무 작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나냐면 그거보다 어릴 때 이제 그때도 어릴 때죠. 강아지 때잖아요. 한 5, 6개월 때죠. 무릎팍 날아갔을 때도. 아 이거 너무 세다. 예, 오래돼갖고. 근데 나는 또 뭐가 기억나냐면 강아지한테 돼지가 끼는데 꽝꽝꽝 치질을 끼는데 돼지가 어깨를 무릎 붙잖아요.
깨갱깨갱 하면서도 돼지 따라가가지고 뒷다리를 집으면서 꽉꽉꽉 찢으니까 돼지가 서더라. 네. 근데 강아지인데도 성품이 대단하다 했잖아. 무는 게 아닌데, 집어 돌리는 게인데, 어깨가 무릎 뜯겼는데도. 아니, 근데 내가 한번 더 구하려고 얘기했는데, 뭐, 목수한테 뭐, 안 했잖아요. 네. 4.5개월 동안 지나고 와가지고, 한 마리 더 구하려고 했는데, 걔를 못 구했죠. 왜냐면, 저희 집에서 새끼 난 게 아니고, 교배를 시켜서 어미를 다른 집에 줘가지고, 그 집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집에서도 이미 그때는 다 알아버렸어요. 알았다는 게, 여기 생긴 속물이 났다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바로 받았을 때 이미 적어도 경험을 다 해버렸더라고. 산청에 진주에 어링에 가 있는데 걔가 자기들도 그 기울 수 있고 그걸 다 경험해버리니까 오히려 걔를 사달라더라고. 우리는 우리가 살라는데 돈을 많이 주고라도 우리가 살라는데 자기들도 자기들이 살라더라고. 이미 적어도 그걸 경험해가지고 빠른 사람은 90일 때 경험해버렸고 90일 때도 우리가 살라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사냥을 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피플 한 마리 사왔는데 성경 기억납니까? 성경 피플 한 마리 사왔는데 모가지를 끌고 가니까 강아지가 와가지고 뒤에서 꽉꽉꽉 찝어버리니까 그때 90일 때 그래서 아 이게 산에 가서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동대 하나 구해주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알아봤는데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 벌써 90일 때. 그러다가 이제 4.5개월 때는 산에서 돼지 써보니까 이제 그때는 돈을 많이 주고 살란다니까 자기들도 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살더라 하니까. 그때 이제 산책 같은 경우 무릎팍 깨지고 나서 여름에도 사냥을 했잖아요. 좀 쩔렁쩔렁 했는데 무릎이 이제 쪼그러지고 나고 쩔렁거렸는데 그때 쩔렁거릴 때 8월달인가 그런데 여름에 여름 사냥해가지고도 그때도 돼지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방송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직 산책이가 단 한 번도 돼지를 터준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강아지 때 4.5개월 때 처음 돼지를 세운 날부터 해서 근데 그때 이제 못 찢은 적이 두 번 있죠. 세워놓고 못 찢은 적이 그때 이제 목을 다쳐가지고 고름이 이렇게 두 주먹 목에 고름이 이렇게 두 주먹이 와있고 목에 고름이 두 주먹이 찼어요. 이렇게 여기도 고름 차있고 여기 옆구리는 갈비뼈 있는데 내장이 한번 나가 밀고 붙여먹고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산책이가 4.5개월 때 돼지 세워가니까 무릎방 쓰던 걸 남은 다 줬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이제 무릎방 사냥해서 처음으로 총사냥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총사냥으로 전향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총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릎방은 남한테 다 줘버렸고 산책이 한 마리로 총사냥을 하다가 4.5개월짜리부터 데리고 총으로 잡다가 갑자기 총을 못 사용하게 돼버리니까 이제 뒷개가 없고 그래서 그냥 6개월 두 마리 파양해지고 테스트만 해가지고 뒤에 붙이니까는 이제 강아지가 그 어린 강아지가 돼지 짖고 있다가 이제 뒷개 들어오면 지가 물어야 되니까 또 뒷개들이 붙여주나 못 붙지 사장님 내려가면 걔가 따라가는데 맞잖아요. 근데 산천이가 그때 그전에는 튀는 돼지를 80m 안에 다시 다 돌린댔잖아요. 강아지 때 섰다가 사람 보고 튀어도 그냥 그때 사장님 무릎방을 쓰다가 이제 총사냥이 하니까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면 튀니까 강아지는 80m 안에 다 돌린댔는데 그게 순발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였죠 그때. 그랬는데 이제 무릎방을 써야 되는데 무릎방이 붙어주지 못하고 사람 따라가니까 산에 안 가봐가지고 산천이가 이제 짖다가 튀면 무릎부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다른 개가 와서 물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걔가 다쳐가지고 목이 두 주먹 고름 차고 고름 차고 그날 돼지 잡았어요. 그러고 고름 차고 짖지를 못했지. 그 다음에 여기 한 주먹 고름 차고 또 그날도 돼지 잡고 옆구리 삐져나올 때도 돼지 잡고 그날도 고름 차고 그게 연속으로 오늘 여기 맞고 다음날 여기 맞고 다음날 옆구리 맞고 그 다음 여기 다음날 여기 걸키고 여기 걸키잖아요. 여기 한번 물리고 그래서 다 돼지 잡았어. 근데 두 번을 짖지를 못해서 세워놓고 세워놓는데 짖질 안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가 데리고 왔죠. 짖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던 다리가 짧아졌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 사람을 치고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없으니까 이만큼이 없어졌으니까 사람을 치면 뭐 여기서부터 어깨 사이에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상태로 쩔룩거리면서 돼지를 잡았는데 한여름에 8월달에 그러면 알았어야 할 것도 없었죠. 바로 실제 바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 이제 왈왈이 어린 강아지를 갖다가 물방울 전환하는데 이제 많이 다쳤죠. 근데 물방 두께가 없는 바람에 뭐 도살장에서 사온 게 가지고 했으니까 따라가지도 못하는 게 개 세워놔도 가지도 못해 사람이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산책에 물어주면 튈 때 옛날에는 40m 다시 돌리면 총을 쏘았는데 이제는 산책에 튀면 물어주면 그때 세우고 있다가 이제 개가 오는 거 사람 오면 튀면 그때 물면 그때 개가 가서 물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쳤죠. 근데 마지막에도 5일 연속 5월 다 잡고 매일매일 조금씩 다쳤어요. 내장도 조금 나왔어서 미래라도 짓고 여기도. 근데 오늘 다쳤는데 내일 또 갔으니까 또 잡으러. 또 내일 또 다쳤는데 그 다음에 또 갔으니까. 한번 없으니까. 그런 말고 대기 세운 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목에 주먹이 두지고 고름이 차서 짓지를 못하더라고. 그 뒤에 이제 단성이 한번 데리고 왔죠. 근데 단성이는 산책인 만큼 잘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단성이 막 왔어요. 막 왔어요. 잘했죠. 예. 그러니까 단성이는 네. 단성이는 어떻게 했냐면 10개월 동안인가 9개월 동안 산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목줄만 하고 살았어. 목줄만. 산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게인데 데리고 왔는데 그날 대기를 잡았어. 그거는 뭐냐면 개가 잘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걔가 돼지를 산에 안 가면 어떻게 찾아요? 휘파람 불러 어떻게 돌아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걔가. 근데 사장님이 과를 보고 잘하니까 족적을 따라가 주니까 걔가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아 저기 있구나 인지가 되니까 나가서 잡은 거잖아 걔가. 그때 한 150건짜리? 그래도 그때 연장질 할 때 돼지가 칠 때에도 물 땡겨줬잖아요. 네. 걔 잡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잡았잖아요. 네, 근데 산책이만큼 안 되죠. 단성이는 산책이만큼 안 됐어요. 제가 첫날 오자마자 진짜 산에 처음 가고 태어나서 평생 산에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간데 잡고 다음날 또 가서 잡았어요. 그게 잘 잡긴 잘 잡았는데 이제 단성이의 일대기를 보면 그 일대기가 산책이처럼 잘 하지는 못했어요. 산책이는 1년 동안 4.5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돼지를 놓친 적이 없었지만 이 단성이는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여름에 내가 왔을 때 부상당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깨짝 때밖에 없고 눈 꺾이고 코 말라가 갈라지고 털 퍼석퍼석 끓이고 몸이 깨짝 말라버렸더라고. 그때 이제 때돼지 따라갔다가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계속 아파가 깨끼깨끼 우는데 외상은 없고 내상은 외상은 없고 한 달 정도 밥을 잘 안 먹고 그때 여름에 이제 걔가 영 저주했어요 실적이.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찬바람 부니까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또 잤더만요. 하루에 세 마리 잡은 적도 있고 가을에 하루 세 마리 잡고 엽장에서도 잡았잖아. 수천 엽장에서 잡다가 AI 왔다고 엽장 끝났죠 그때.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왔죠 단성이로. 그때 데리고 왔고 단성이도 저희 집에 있고 산청이도 저희 집에 있었는데 산청이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제주도 간 사이에 이제 사고로 죽었고 관리를 잘못해갖고 직원이 단성이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 산책이 단성의 특징이 뭐냐면 개싸움을 안 해요, 아예. 그죠? 심지어는 강아지가 밥을 뺏들어 먹어도 개싸움을 안 해. 그냥 강아지 먹게도. 그 밥 양을 지가 조절해요. 절대 살이 안 쪄. 그냥 밥을 그 이상 안 먹어. 딱 몸이 딱 나라시가 된 상태 그 몸으로 만들어 놓지 살을 안 쪄요, 지가 스스로. 밥 양 조절하죠. 몇 시에요? 네, 다음은. 몇시 반까지 병가야 돼요? 3시 반 내면 가야 돼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게도 이제 다 해봤거든요. 혼자 아니고 같이 다른 게하고 같이 이제 다 해봤는데 잡아볼 거 다 잡아봤어요. 다 잡아보고 그 이제 노랑 이제 전이가 이제 빠졌어. 잡아볼 거 다 잡아본 게가 이제 전이가 빠졌어. 그게 산청이 동배에다가 산청이 동배에다가 이제 단성계 기존에 있던 혈 말고 다른 혈을 붙였죠. 그리고 이제 노란 거는 아직 전이가 안 빠졌어요. 전이가 안 빠졌는데 이제 산에 처음 갔어요. 노란 거는 전이가 안 빠지고 산에 처음 갔고 검은 거는 전이가 이제 빠졌고 잡아보기는 다 잡아봤는데 지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했고 그리고 산청이 엄마가 놓은 새끼 있거든요. 그거는 보냈는데 그 6개월 때 이제 보내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손 좀 태우고 산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걔가 바뀐다더만 사슴 혼자서 지 몸무게 6배 이상 나가는 사슴을 한 7, 8배 지 몸무게 나가는 사슴을 혼자서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혼자 잡는다는 거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잘하니까 잡는 거지. 산에 몇 번 안 간 개의 능력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줄기차게 데리고 다녀서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뜬장에만 있던 건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그러고 그 말 한 지 4일 5일도 안 돼갖고 잡았으니까. 지 몸무게 한 7, 8배 되는 짐승을 잡았으니까. 사람이 잘해서 잡는 거예요. 근데 산책이는 처음에 사장님이 세운 거 본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 빌려간 거잖아. 다른 사람 빌려갔죠. 사임 데리고 왔으니까. 사람을 안 따르니까. 사람을 잘 안 따르죠, 산책이가. 우리 집에 와서도 산책이가 차를 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딱 있으면 돌아요. 그때 내 개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난 개도 아니고 산책이가. 더 뺑뺑 도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사냥을 원체 많이 가보니까 짐승이 많이 잡으니까 사람 불편해도 뺑뺑 돌다가 사람이 안 비켜주면 눈 감고 차에 타버려요. 차는 바로 눈 감고 타버리더라고. 차를 안 타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 좀 특이한 게 그게 특이했잖아요. 뭐냐면 사람은 잘 안 타는데 개끼리는 되게 친해요.